10장입니다. Processing Collections and Enum and Stream. Enum과 Stream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9장을 건너뛰고 바로 왔죠. 9장은 한 두 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0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9장이 이거예요. 9장은 aside에서 what are types? type에 대한 aside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냥 이걸 왜 챕터 독립적인 챕터로 둘 만한 내용은 아닌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aside입니다. aside는 간단하게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collection인데 collection은 여기 enum과 stream이에요. 먼저 enum부터 보도록 하죠. enum 우리가 이전에 가끔씩 좀 봤던 거죠. 그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따로 뭐 설명할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enum has two lists. two lists 1s부터 start end죠. 1에서 5까지를 리스트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펑션을 쓸 수가 있죠. enum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모듈에서 toList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아규먼트로 요청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toList만 있느냐는 게 아니고 concat라는도 있고 concat map도 있고 그리고 at filt at도 있고 filter도 있죠. 그리고 reject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미 여러분들 RxJS 6 버전 6 수업은 듣고 오셨을 거예요. 중급 2년차. 그러니까 뭐 별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자바스크립트 기초과정을 밟지 않고 이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밟고 오셔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웹의 표준 언어입니다. 우리가 엘릭스로서 웹 프로그래밍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놓고 올 수는 없고 그런데 그렇게 뭐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는 없고 우리 오픈에이치 캠퍼스에서 정리해놓은 강좌들이 서너 개 있어요. 그 서너 개 강좌들만 듣고 오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솔트 있고 맥스 바이 다 읽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take every list, list에서 take every 2.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1, 3, 5. 그렇죠? 이 스텝입니다. 스텝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리고 take while도 있고 split while.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plit while은 이렇게 펑션이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4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는 anonymous 펑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join도 있고 그리고 밑에 all과 any, member, empty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zip과 with index with index 이런 결과 나옵니다. 보시고 reduce가 있죠. 자, reduce는 말 그대로 reduce입니다. 1에서 100까지가 있고 1과 2를 더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에서 100까지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reduce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코드가 reduce라고 하는 펑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도 있습니다. 해서 가장 긴 단어 가장 그런 알파벳의 가장 많은 단어 길이가 알파벳의 길이 가장 긴 단어를 찾는 거예요. 펑션이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reduce는 기본적으로 되게 이렇게 데이터와 펑션 조합입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시작하는 값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스택 시작하는 값 제로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 문법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그냥 do else 근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펑션 형태 if 문장이고 conditional 조건 문장이에요.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줄여서 do에다 콜론 붙어 있는 형식이죠. 이 콜론 붙일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는 콤마들 안 찍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요 조건식 다음에 콤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때는 콤마를 써야 됩니다. 콤마. 그죠? 보이죠? 그리고 do 뒤에도 여기는 do 뒤에 콤마가 없죠? 없는데 여기는 콤마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기 쉬워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어서 충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포 문장입니다. 포 문장은 포 문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다룰 거예요. 좀 있다가 일단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랭크로 넣고 요것을 슈트에 넣고 다음에 슈트와 랭크를 조합해서 내놔라 해야 되잖아요. 2와 C가 조합되고 3과
D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데이터의 흐름 방향이고, 그리고 데이터 퍼 문장은 반드시 하나의 엘리먼트, 하나의 데이터씩 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 지금 콜론이 하나만 찍혀 있죠. 콜론이 두 개가 찍히면 안 돼요. 여기는 그죠? 콜론이 하나가 찍힌 스트링은 리스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콜론이 하나가 찍혀 있는 이러한 스트링은 리스트, 예, 리스트, 그죠? 두 개가 찍히면 그냥 텍스트입니다. 그죠? 그 점은 차이 있죠. 그리고 파이프를 쓰고 있죠. 파이프에서 셔플을 섞는 겁니다. 섞어서 13개를 골라라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섞어서 청크 13개씩 계속해서 13개 골라내고 13개 골라내고 13개 골라내고 하는 거죠. 전체 몇 개 이렇게 있나요? 청크씩 13개씩 만들어내라는 거죠. 13개 전체 엘리먼트가 13개씩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을 진행하는 것이 요 내용입니다. 솔팅에 대한 간단한 얘기가 하나 나와 있긴 한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는 패대로우가 아니라 같거나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가 두 번째 아규먼트의 길이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고, 그 경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하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솔트 요 펑션을 실제로 한번 임플멘트를 해볼 거예요. 자,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연습 문제고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들여서 풀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all이라고 하는 것, each, filter, split, take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라는, 실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라 말입니다. 그리고 필터의 경우에는 if 문장을 써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all이라고 우리 살펴봤던 enum all 펑션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플래튼 리스트에서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플래튼이라고 하는 요거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시고, 할 때 힌트 있죠? 이남 리버스 이걸 써서 작성을 하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둘 다 만만찮은 연습 문제예요.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쉽던가요?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죠.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죠. 상상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딸이 설명을 할 만한 건 없어요. 옆에 보시면 다 그냥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하고 무릎을 바로 탁 칠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름답죠. 그죠? 이렇게 코딩이 가능하다는 데 대해서 아마 경악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라고 한다면 정말 입이 딱 벌어져야 됩니다.